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치유, 자유, 생명, 화목, 또 기쁨, 소망,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중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축복에다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부도,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쾌락도, 세상이 주는 형통과 번영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이 방향이 되시며, 예수님이 꿈이 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교회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목마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순종교회에 다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생명의 강물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의 치유의 강물이, 예수님의 권능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막 강력하게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인근각처에 많은 예수를 갈망하는, 돈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 형통과 번영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의 인생에 오직 예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시기를 저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복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종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과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치유와 자유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으면 안 되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열망하고 예수가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가 비전이 되고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에게 목마른 모든 자들은 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순종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주의 종들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예수님만을 열망하는 오직 예수로 목마른 그런 주의 종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가 많이 개척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열망하는 선교사님들 예수의 꿈에 붙잡힌 예수님의 꿈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일어나서 열방을 누리는 누비는 진짜 예수의 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단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막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강 저 동서남북에 예수 없어서 포로된 자, 예수 없어서 노예된 자, 예수 없어서 짓밟힌 자, 예수 없어서 고통하는 자, 예수 없어서 온갖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람 보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오는 교회. 예? 진짜 우리 교회가 예배 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찬양 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 기도 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의 목마른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인 기갈에 걸려 있어요. 막 목말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예?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어디가 나의 영적인 기가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까 그리고 막 오늘은 유튜브에서 쇼핑한다 설교 쇼핑한다 설교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요것도 조금 먹어보고 요것도 조금 먹어보고 여러분 그 무슨 그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로 보여주는 뭐 그걸 뭐라 그러지요 시식이라 그럽니까? 그것처럼 말씀 시식하고 댕기는 거예요. 막. 유튜브에서 말씀 시식하고 근데 저는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목마른 사람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예? 예수님의 꿈에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붙여주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근 각처의 동서남북에서 진짜 예수님에게 목마른 모든 자들이 우리 순종교회에 와서 진짜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자유가 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치유가 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화목이 오게 되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죠. 내 꿈이 아니요 주님의 꿈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인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열망합니다. 예? 예수님 돈이나 명예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과 신경, 관절과 골수 속에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 속에 오직 예수로 꽉 채워주옵소서. 예수 충만, 예?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가시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 분명한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순종교회를 통과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순종교회를 왜 쓰실까? 예?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 여리고에 예? 들어가신 이유가 삭개오 만나주시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의 땅을 이 우물가를 지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목마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퉁명스럽게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 아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세상에 목마른 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누구인 줄 좀 아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좋지요. 예? 저는 생각하기를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순종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종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우리 순종교회가 어떤 교회인 걸 알았으면 앞다투어 올 텐데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의 물은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물은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강물, 그 생명수의 강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 이 여인은요, 목마른 자였어.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요. 여러분, 여기 남편이라는 것은요, 야, 남편은 그냥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못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불쌍한 여인이요. 남편이라는 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 남편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마른 거 얘기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점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 뱃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배 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우리 꿈도 비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또 기가 막히게 또 사장 사장이 같이 맞으니까 창세기 4장의 예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 단순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안 받으셨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 죄를 품고 예배드린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드린다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청력은요? 하나님의 청력은 무한대요. 우리의 마음, 심령의 소리까지 모든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59장에 여러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져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주 멋들어지게 막 장식을 해가지고 막 예? 요즘에 저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누가 막 와 막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멋들어지게 막 아주 악기와 뭐 모든 것을 다 갖추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멋있게 막 찬양한다고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기교가 가득한 거예요. 예? 그 찬양을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고 감정을 움직이는 찬양, 멋들어지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기교가 충만해요. 막 세상 가요 부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찬양하는 오직 예수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까? 그 찬양을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예? 아주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5만 원짜리 드리면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알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 속에,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예물이 더러운 것인지, 그 예물이 깨끗한 것인지, 그 예물 속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진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대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요. 여러분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죄 때문에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죄사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그 죄를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갚아주시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산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막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막 멋있게 가수처럼 막 아주 화음을 넣어서 막 유창하게 아주 사람들의 심성을 막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막 흥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예?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맛있게 먹으면은 이야 잘 먹었다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로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예수로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왜 먹습니까? 예수를 위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셔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공부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왜 사업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이정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에게 목마른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서 예수님에게 목마른,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에게 목마른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충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담아두고 있으면, 죄를 담아두는 것 가장 어리석은 거요. 죄를 품고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죄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죄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찾아야, 죄를 찾아야 돼요. 뭐를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드러나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망이 드러나야 되고,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미운 다툼이 다 드러나야 돼요. 예? 이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가 낱낱이 성령의 조명 앞에, 어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앞에,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 진리의 말씀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우리를 산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막 대단하게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예?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서 산영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진리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충만하면 온전한 치유가 옵니다. 예수 충만하면 온전한 자유가 오고, 예수 충만하면 생명의 통로가 되고, 예수 충만하면 화목의 도구가 되고,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고,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오늘 새벽에 그런 거룩한 갈망이 왔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막 이번에 코로나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술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순종교회에 예수의 목마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의 이정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